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매운 김치 테스트입니다. 완벽다는 분들이 계셔서 업그레이드 테스트입니다. 지옥 챌린지 테스트. 더 맵게 만들었습니다. 지옥 챌린지를 기존보다. 짜장면 곱빼기 두 그릇이랑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짜장면 보통 하나 더 시켰는데 이거는 술 먹방 할 때 먹으려고. 요즘에는 짜장면 곱빼기 추가가 1,500원이네요. 일단 얘부터 얘는 기존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그대로인데 비율을 바꿨습니다. 비율을 입에 구고 얘는 더 매운 걸 넣은 거. 얘는 지옥 챌린지. 당연히 매운 김치가 살짝 매운데 생각보다 안 맵네요. 조금 더 개발해야겠습니다. 이제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. 위 보장게 묻고 주방장 바뀌었나? 뭐 얘를 안 하루 다 잘렸네. 그렇다면 이 틈을 타서 크게 한 입 먹도록 하겠습니다.
김치 안 맵다고 하시는 분들 저처럼 양념 잔뜩 먹으면 안 매울 수가 없어. 근데 속이 따갑네.
쇼킹하네. 깜빡하고 밥을 안 해놨네. 아. 지옥 챌린지를 썰어놓고 밥 대신 김치. 안에 들은 감자가 굉장히 커가지고 안 짭네 별로.
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자장면 곱빼기 두릇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면상호 지옥 챌린지 김치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